네, 이번에는 재미있는 과학 도서를 소개해드리는 사이언스 앤북 시간입니다. 오늘은 과학 선생님도 궁금한 101가지 초등과학 질문사전이라는 제목의 책인데요. 네, 제목에서 알수 있듯이 초등학교 학생들이 실제 수업 시간에 한 질문을 토대로 엮은 책이라고 합니다. 아이들이 궁금해하는 101가지나 되는 기발한 질문들, 과연 어떤 것들일지 저희도 궁금한데요. 저자인 서울 신천초등학교 정효애 선생님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과학 선생님도 궁금한 101가지 초등과학 질문사전. 책 제목도 참 재밌는데요. 우리 정효애 선생님께서 과학 선생님이신 거죠? 네, 네. 과학 선생님이고요. 초등학교에는 모든 과목을 다 가르치는데 그중에서 과학을 주로 많이 했습니다. 그러시군요. 직접 좀 궁금해하신 그런 내용을 이 책에 담고 계시지 않을까 싶은데 어떤 내용을 담고 있습니까? 네, 우리나라 교실은 학년이 올라갈수록 매우 좀 조용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 사실을 분석을 해보면 1, 2학년 교실은 그야말로 진짜 시끌벅적할 정도로 시끄러운데 활기차 보이는 3학년, 4학년을 거쳐서 5학년, 6학년이 되면 매우 조용한 교실이 만들어집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이것은 학생들이 선생님에게 하는 질문과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네. 일상생활 속이나 학습 상황에서 생기는 궁금한 점에 대해서 선생님께 얼마나 질문을 많이 하는지에 따라서 교실의 수업 분위기는 달라지게 됩니다. 한참 호기심이 많고 모르는 것이 많은 저학년은 어른이 듣기에 황당하기까지 할 정도의 질문들을 종종 쏟아냅니다. 하지만 시끄러운 주위의 시선을 의식하게 되는 고학년이 되면서부터는 선생님에게 쉽게 질문을 하지 못하죠. 네. 그래서 결국 조용한 교실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 책은 초등학생들이 일상생활 속에서나 학교 수업 시간에 떠올릴 수 있는 질문들에 대해 친절한 해설과 함께 중요한 과학적 지식을 알려주고 더 나아가 과학적으로 탐구하려는 의지를 심어주기 위해서 만들었습니다. 선생님이나 부모님에게 질문할 수도 있지만 좀더 체계적이고 정확한 정보를 얻고자 하는 학생들을 위해 쓴 책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네, 설명을 듣고 나니까 조금 더 궁금해지는 것 같은데요. 좀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이 책에 실린 101가지 질문과 답변들은 실제로 초등학교 학생들이 과학 수업 시간에 질문한 것들이나 호기심을 가지고 질문할 수 있는 내용들을 모은 것입니다. 네. 네, 예를 들면 3학년 과학 시간에 동물에 대해서 공부하게 되는데요. 길가에 죽어 있는 곤충이나 어머니께서 요리를 위해 손질하는 오징어에서는 사람처럼 빨간 피를 볼수 없거든요. 그렇죠. 그럼 왜 빨간 피가 없는지 궁금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좀 엉뚱하지만, 호랑이와 사자가 싸우면 누가 이길지 궁금해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학생뿐만 아니라 어른들도 궁금해할 만한 질문들이거든요. 네, 맞아요. 사실 어릴 때는 호랑이랑 사자랑 싸우면 누가 이길까? 이런 괜한 논쟁들을 친구랑 벌였던 기억이 나는데, 약간 이렇게 어른이 되면서 그런 질문들에 대해서 그냥 이렇게 묵혀두고 지나갔던 것 같아요. 실제로 정답이 있을까요? 네, 결론부터 말하자면 네. 어느 한쪽의 승리로 쉽게 예측할 수 없습니다. 맹수 중에 맹수인 두 동물의 싸움은 그 상황에 따라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말입니다. 네, 그렇군요. 실제로 동물원 등에서 호랑이와 사자가 대결한 결과가 몇번 알려지기도 했지만 어느 한쪽이 일방적으로 이기지는 못했습니다. 미국의 스미소니언 동물원의 동물 전문학자인 크레이그 사포에 의하면 사자와 호랑이가 싸울 때 사자와 호랑이의 습성에 따라 승패가 결정된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사자는 여러 마리가 함께 단체 생활을 하는 반면에 호랑이는 혼자 독립 생활을 합니다. 싸움의 결과를 예측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지만 더 공격적이며 상대를 단번에 죽이기 위해 목덜미를 잘 노리는 호랑이가 우세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협력 사냥의 습성을 지닌 사자보다는 독립 사냥의 습성을 지닌 호랑이가 상대를 빨리 죽이는 쪽으로 본능이 발달했기 때문에 1대1의 대결에서는 우세할 것이라는 의견입니다. 네. 예, 여기서 한 가지 알아두어야 할 것은 네. 야생 상태에서 사자와 호랑이가 만날 수 있는 확률이 매우 낮다는 것입니다. 사자는 아프리카의 초원지대에 살지만 호랑이는 주로 아시아와 러시아 일부 지역에서 서식합니다. 네. 사실 뭐 싸울 일도 별로 없는데 궁금해하는 저희들이 약간 좀 신기한 것 같기도 하고요. 네, 그런데 이렇게 과학에는 동물 분야도 있지만 화학, 물리, 뭐 생물같이 다양한 분야가 있잖아요. 이런 질문들을 모두 답하시려면 굉장한 다양한 지식이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떠실까요?
네, 저는 현직 초등학교 선생님이지만 대학원에서 초등과학, 그중에서도 생물 분야를 전공했습니다. 그래서 이 책도 생명과 관련된 부분만 집필을 했고요. 저뿐만 아니라 과학을 전공하신 초등학교 선생님 세 분이 같이 참여했습니다. 모두 각각의 전문 분야에서 질문을 엄선하고 학생 앞에서 이야기하듯이 쉽고 재미있게 풀었었기 때문에 학생들이 이 책을 더 친숙하게 읽을 수 있을 것입니다. 네, 그야말로 선생님 입장에서 아이들이 과학에 대해서 조금 더 쉽고 편안하게 생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책을 쓰신 것 같은데요. 아이들이 좀 책을 읽을 때좀 이렇게 읽었으면 한다 하는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네, 이 책의 경우에는 좀 쉽게 읽을 수 있기 위해서 좀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영어 사전이나 국어 사전을 처음부터 차례대로 이렇게 읽는 친구들은 아마 거의 없을 겁니다. 그렇죠. 이 책은 처음부터 차례대로 읽어도 물론 좋지만 그보다는 목차를 보고 관심 있는 질문부터 찾아 읽어 나가는 것이 더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네. 뭐, 초등학생들뿐만 아니라 저희 같은 성인들한테도 굉장히 재밌고 또 유익한 책이 될것 같은데, 이 아이들과 함께 책을 보는 학부모나 또 교사들이 있잖아요. 그분들께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한마디 해주시죠. 네. 저는 교육 현장에서 초등학생들과 영재 교육원 아이들을 지도하면서 학부모님들께 받는 가장 많은 질문이 있었는데요. 어떻게 공부를 잘할 수 있느냐, 영재 교육원에 어떻게 들어갈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네. 제 대답은 간단합니다. 책을 많이 읽으라는 것입니다. 다독, 아, 그렇군요. 독서를 통한 지식의 습득은 물론 논리적인 사고방식과 창의적인 사고력도 키울 수 있는 것이 바로 독서입니다. 실제로 영재 교육원에 합격해서 공부하는 학생들을 보면 대부분 독서량이 매우 많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다방면에 걸친 폭넓은 독서는 당장의 성적 향상이 아닌 미래를 살아가는 지혜를 줄 것입니다. 네. 학부모님들 잘 들으셨을 것 같아요. 네. 일단 아이들이 공부를 잘하게 하려면 책을 많이 읽히는 게 좋고, 그 중에서도 과학 상식에 대해서 좀 알고 싶다면 이 책을 더 권유하시는군요. 네, 적극 추천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서울 신천초등학교 정효애 선생님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